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죠.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 제 태블릿 컴퓨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바탕 화면을 보시면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를 제가 지금 실행을 시켰습니다. 태블릿 컴퓨터에 있는 것과 같은 화면입니다. 여기서 일단 프로샷 부분에, 프로샷이 여기 있습니다. 프로샷 부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당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저는 브롬달 선수 때문에 쓰리 쿠션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브롬달 선수인데, 브롬달 선수가 베트남에서 열린 호치민 월드컵 대회에서 초구에 26점 하이런을 쳤습니다. 세계 신기록이고요. 초구에 26점이라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 브롬달 선수의 초구 26점 하이런 배치를 수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수록 중입니다. 8개 배치를 수록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면 26개 배치를 다 수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프로샷, 아이런. 이게 브롬달 선수가 친 초구인데, 브롬달 선수는 반시계 방향으로 초구를 치네요. 저는 시계 방향으로 치는데, 레슨 마스터 실행해서 이렇게 배치도에 들어가면, 왼쪽 위에 메모 버튼이 있습니다. 메모. 메모 버튼을 터치하면 이렇게 메모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제가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구를 연습하다가 당점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11시 2팁이 좋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11시 2팁 추천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초구를 칠때뭐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제가 일주일 전에 동호인 당구대회에 나갔었는데, 동호인 당구대회를 여는 당구장은 의외로 미끄럽지 않고 짧은 테이블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회에서 초구를 칠 때는 짧은 테이블에서는 밀어치는 게 좋다. 밀어치는 게 유리하다. 무슨 뜻이냐면, 짧은 테이블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당점의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트로크를 좀더 밀어쳐서 힘을 좀더 쓴다든가 이렇게 스트로크를 바꾸는 게 차라리 좋지, 당점의 변화를 줬다가는 득점 자체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당점으로 연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당점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스트로크만 짧으니까 좀 더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좀 길게 만들고, 밀리는 테이블에서는 좀덜 밀어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짧게 만들고, 그런 방식이 안정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대회 나갔다 오면서 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한 다음에는, 세이브 탁하면, 세이브 됐다고, 세이브드, 영어로 메시지가 뜹니다. 오케이 터치 하시고요. 그래서, 세이브, 오케이 터치 하고, 이러고 이제 나갔다가 다시 이 배치에 들어와 보면 메모 버튼이 화면에선 여기에 있을 텐데 메모 버튼이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노란색에서 핑크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이 배치에 대한 나의 메모가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당구 연습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만든 새로운 기능이니까 당구 레슨 마스터 사용자분들께서는 알고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구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당구 연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당구장에서 책 들고 다니면서 할수 없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하기도 어렵죠. 당구 박사의 당구 레슨 마스터를 구입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지하철에서든지 당구장에서든지 화장실에서든지 잠잘 때든지 언제든지 당구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메모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